포토샵에는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다양한 느낌의 컬러 프리셋들이 준비되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셋을 적용해보면 무료 또는 유료 프리셋들보다 뛰어난 색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컬러 프리셋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로우 필터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프리셋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정말 많은 프리셋들이 다양한 분류별로 정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물 또는 풍경 또는 상황 등에 맞는 컬러 프리셋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고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프리셋들을 전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프리셋들은 개인의 성향 또는 주요 업무에 따라 몇 가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전 설정된 프리셋들을 사진에 직접 적용해 본 후 5가지 내외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정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3가지 스타일 정도만 활용해서 많은 사진들을 일괄적으로 편집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단 조절바를 이용해 프리셋의 연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프리셋을 적용하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영상에 표시된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에서 사전 설정된 컬러 프리셋을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